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각수입니다. 아들딸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오랜 기간에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연구원이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인생경제성적표 등이라는 주제로 토크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인생경제현장에 계시는 인생경제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사업가 또는 소상공업자분들을 위해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런 인생경제를 체험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 인생경제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부로서 힘들어진 분들이 참 많지만 가장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소상공인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라는 것을 가족이 나와서 같이 일해야 되고 그래도 소득이 모자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듣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대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들부터 살려내야 된다. 또 자영업자부터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살려내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생각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면 저희 당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간단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의 고인이시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국가품질 명장에서 현장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국회의원이신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또 주인공들이신데요. 먼저 부동산 업계를 대표하여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서 안양 호계시장 양일보 상임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외식업 경력 22년의 베테랑이십니다. 외식업계를 대표하여 전병자 판교협 일본가 상임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청년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또 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김대면 주식회사 부경이사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칭 유튜브 소상공업자라고 하십니다. 구독자 50만을 가지고 계시는 고승국TV 대표 고승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국민들과의 생생한 그런 현장에서의 소통을 한다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1부로 마련하였는데요. 1부에서는 간단하게 문재인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그런 지답변의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분위기를 좀 바꿔서 OX 퀴즈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그 1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한 분씩 질문에 대해서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 임기 절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전과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전과 이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희봉 회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실까요? 저희는 그 안양의 포개 종합시장 그 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약간 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여지껏 뭐 어떤 점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갖다가 논하기 전에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시장을 보면은 그 주변에 예전 주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재개발을 하면서 주위에 시장 빼놓고는 다 재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만 하나 땅그랗게 남아있어갖고 저희가 재개발 진행하기 전에는 거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매출이 한 80% 이상이 급감해갖고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자생으로 살아남기에는 아마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지금 정부에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쪽에 좀 재원을 갖다가 해주시면은 재개발 끝나갖고 다시 입주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자리를 갖다가 오게 된 거는 앞으로 저희가 한 4, 5년을 버텨야 되는데 4, 5년 버틸 여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표님도 당 대표님도 오셨더라고 한국이 그 점을 갖다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하면 상인하고 소공인하고 두 가지를 포함해서 소상공인 그런 올해 동 같은 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어떤 그 문제점만 주면 진짜 땡크 뭐 우주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언제부턴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참 얼마 전에 가슴 아팠던 건 마포대교에서 그분이 IMF 때도 내가 죽을 생각을 안 했는데 마포대교에 가서 한강에 가서 죽으라고 신발을 여러 번 벗었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겠냐면 가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경계난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 하는 그 손주들의 그 가슴 맺힌 그것 때문에 참아 죽지 못했다. 진짜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죽을 만큼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가면은 조그만 빵의 속에다가 무너지고 있고 어떤 절 앞에 거기서 그것도 정부에서 명문이라고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문 소상인, 소공인 이런 법들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내일 그 법이 통과됩니다. 어쨌든 예산 많이 받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소상공인 살리는데 우리 당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에서 축산물이 좀 같이 연락하고 있는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 아프리카 열병이다 보다 해서 이 축산물 경제 자체가 완전 폭발이 났습니다. 일단은 수입료 자체의 가격이 기존 들어왔던 가격 자체가 워낙 험지기에서 들어오고 이제 일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타격이 엄청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통을 하면서 1~2년 사이에 이 경제 자체가 확실히 체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확실히 많이 안 좋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유통업체 자체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게 되시면 저희 같은 경우도 리스크를 떠나야 되는 게 이제 고객의 리스크나 이런 걸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관 자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금자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트 특집팀 자리에 한자에 대해서 가문의 노력입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구에서 판정의 1번과 상임위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네이버 중앙의 분당지구 지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업장은 요즘에 쓰고 있는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이 특징관리입니다. 제 주변에 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1997년 아이베프에 제 남편은 15년차 직장에서 퇴출되면서 초등학교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밤낮 가리려고 노력할 만큼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켰습니다. 최근 52시간 출퇴근 자율근로 회식 문화가 잠시 되어버리고 저녁 장사에 준비된 대로만 재료를 그대로 버리면서 매일같이 한숨만 쉬다가 매달 발생되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려고 남은 재료를 이용하여 60대가 넘은 중반 제 남편과 파출하기마 한 사람을 두고서 6천원짜리 점심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 저희 방에 오셔서 6천원짜리 뷔페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제 주변 분들 변화는 4년 전 판교역 신설상권이 완성되기도 한 역대 시설을 들여서 큰 꿈을 안고 가족 생계를 위해 책임지며 열심히 새벽 2-3시까지 장사하셨던 주변 동료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재료들 가격 상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원재료가 한 30-40%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 시골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하셨던 일거리, 그거가 지금 최저임금이 9,000원 만원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왜냐면 이게 수확을 해도 조금 값이 내려가면은 도저히 이게 수직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리고 2년 전보다 한 50% 이상 매출 감소를 해요. 보증금 다 꺼먹고 막판에는 폐업까지 하여서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원상복귀하고 지금 알거리가 돼서 50% 이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지금 2년 동안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승 대표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진짜 연세 자영업자로 부르시는데 진짜로 연대 사용업자로 보시는데 그러면 자영업자 유튜버들이 얼마나 생계의 어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까요? 네. 아예 그 이익이 원천 공제되고 있어요. 모든 유튜브 이 동영상이 원천적으로 이 수익 배당을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하라고 보시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아까 여기 구독자 50만 명을 가지고 있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불쾌한 표현입니다. 네, 구독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자유파 유튜브 한 분 한 분의 구독자, 신의 한 수가 100만 대 구독, 구독TV 지금 49만 4천 명의 구독자, 이 한 분 한 분이 다 매주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좌파 폭정에 맞서서 투쟁해온 분들입니다. 저는 왜
영세의 자영업자분들이 저를 불렀는지 제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당의 이 정책 감수성의 부재가 너무 심각해서 과연 이런 상태로 총선 대선 이겨서 자유파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 탈환이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행동한 분들이 중소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예, 1년도 넘었습니다. 그 한 여름 그 폭우가 쏟아지는 날, 예, 그 소상공인 회원들이 단체로 삭발을 하면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다른 당에 갔습니다. 다른 당과 정책협의를 한다고 하는 보도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는 어제도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윈도우를 얘기하면서 한국당이 단순한 비판 야당이 아니라 대한 수권 야당으로서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왔지만, 그러나 실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도 한국당에 더 이상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책 감수성이 워낙 떨어져서 1년 반 전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분들이 지금 한국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문제들에서부터 한국당의 그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 승리는 그야말로 공연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오늘 왔기 때문에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 말씀을 듣고 부적자 표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 한 분 한 분의 그런 고마움은 얼마나 정말 그 목소리가 소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적자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순종 이사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초점을 맞힌 정책 토론을 취지를 쉬고 없이 자유롭게 포커컨덕트랄까 자유롭게 대담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기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말을 바라보면 질문이 일단 아까 제가 듣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과 들어서기 후에 나와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냐면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를 무슨 건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달라진 걸 무슨 건지 아까 둘 다 해당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고 알겠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명확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 내정이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동산 거래망을 체크하는 또 사고한 사람으로서 조합 대표로서 이런 것을 보면 나와 우리들의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들여다볼 수도 없이 본신으로 너무 많아요. 너무 아무리나도 왔습니다. 그렇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본신들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얘기하거든요. 공실률이 7% 8% 8%에서 15% 구간이에요. 그래서 17% 정도 하면 적색 정도가 켜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도시 또 신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런 많은 지역의 공실률이 통째로 30% 이상 공실률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15% 제가 적색 정도에 있는데 30% 농락적이 있고 50% 정도 있고 그걸 보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인의 뭔가를 많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공식이 아닌 가게를 운영하고 또 심지어는 뭐 양정하고 있는 가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원인이 좀 내수부진이 당연히 있고요. 있지만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려 좀 전에 저 구성국 유튜브 방송인이 저 불러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8.29 장 수산동인의 폭우 대장에 추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적극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되게 된 결정판은 취재인입니다. 하도 취재인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식상할 정도로 이거 없다는 거였지만 소상공인은 지역 중소기업이라고 다른 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이 성공해봐야 프랜차이즈 본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그런 데에서 가장 경영의 핵심은 성장이 아니고 판매가 아니고 내부 경상 비용이에요. 경상 비용의 가장 중요한 게 식자재료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공실화되고 물을 닦고 되는 거는 건물주화의 발생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주화의 발생은 오히려 약화됐고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그 직격탄 우리가 이제 2년 올해 거 말고 2017, 18년 적용률이 19.6%였지 않습니까? 올해 겨우 1.8% 나왔지만 어쨌든 그 거의 이상 2년에 걸친 30%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의 강제규정은 다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외식업 회장님 나오셨지만 뭐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머니가 창업해서 물려줘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이 직격탄 2년 때문에 어머니가 주식세가 넘는데 직접 가서 카운트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걸 좀 아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전통시장 또 축산 또 외식업 부동산 중개업을 각 대표적인 조선공인 직영업을 대표하시는 분들 모시고 그래서 기분 전에 생각했고 국회에서 가장 조선공인 대표자를 앞장서서 보시는 김경입니다.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해서 힘으로 늘 표현하시고 경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교수님께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성주 대표님께서 아까 소상공인 자격을 모시고 아니고 오늘 중계하시는 고성주 대표님을 모시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강조하고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또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체제를 가장 극적으로 체화해서 대변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조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모가 갖춰진 대기업들은 이 하나의 민간에서의 관리되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이 움직이면 정말 이 시장경제 원리를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한다면 시장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은 조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상공인들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시절을 갖고 계신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최재형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또 52시간 제의 급격한 이런 문제들을 과연 이렇게 밖에 본 적 없었는지 체계적으로 조상공인들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주 상식밖에 의심조차 하게 만들던 이런 과격한 컨셉들로부터 조상공인들이 좀 더 어깨를 펼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인지 과거에 조선시대 때 산업공상체제가 이 관념적인 사대부처럼 자기들끼리 인간혼장에 빠져버린 지금의 집권세력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공업과 산업, 무역, 유통, 또 제조업 이런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상황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의 민생 경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홍대 경제를 이끌어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금 민생 경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냉혹한 경제 현실에서 각각 그런 업계에서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대민 이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유통을 유통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유통을 오래 해봤지만 네, 매년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유통은 이제 돈이 많이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돈 자체가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모기, 이런 전문점이나 이런 기본 식당들 가면 대개 뭐 한 군데는 많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가 되면 이제 억단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항상 돌아다니면서 사장님 입금 중이세요.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은데 저는 그 미수금을 일단 관계로서 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더라도 많이 찾아뵈서 밤이라도 함께 세상에 따뜻하게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해결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관계로서 풀어 가신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금자 회장님, 네, 어떻게 상권을 살리려고 사용을 유지하고 집단 행동하면서 기업을 줄이려고 가족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자동 기계를 설치하고 셀프 서비스를 확대해서 직원들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홍보해서 노력해서 장사가 될 만하면 공정업종이 너무 쉽게 들어와서 그 옛날에는요 저기 이 허가제였어요 음식점이 근데 지금 할 거 없으면 음식점이 나한 신고제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망합니다. 근처에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백화점이 지하에 무분별하게 주말에 현대백화점 지하에 우리 정치인을 한번 놔보셔야 돼요. 아무튼 아수라장입니다. 이거는 불법 천지고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작은 상권들이 이런 날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도 유세과 시청, 구청 그렇게 많은 위로를 듣더라도 그냥 끝도 없습니다. 예의로가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 생존권에 밑에놓습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 권순정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실률이 한 20% 3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상황이 어려우면은 특별법을 우리가 정책을 내면서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제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런 공시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정말 이거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건물주로 우리 예나면은 식당이나 이런 거 자영업자들도 반란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목장 하나 남기지 않고 원상복귀도 해야 돼요. 수십억 대를 들여서 수억 대를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업장을 나갈 때 또 수천만 원 들여서 다 새 가게를 만들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들도 공실로 인해서 10년간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가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좀 가계세를 100% 낮춰서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짜리 100만 원을 바꾸라고 내놓고 싶은 그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상인회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건물주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데 이거 10년간 임대차 보호법의 족쇄가 우리가 채워져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준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그 소상공인들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한국당에 우리 총재님도 계시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이고, 그리고 또 한, 저는 또 공복상권 대표로 오늘 나왔기 때문에 공복상권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저기 공복,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한 건물이 한 4, 50개만 되면은 전통시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수억, 수십억을 지원이 거기다 우리 국민 필수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라. 그러면 우리 공무상권이 고작 1,2천만 원 지원하면서 사실 얘기하면 좀 수십 개 우리 건물로 구성된 공무상권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지원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쪽 부서는 이게는 법에 위반된다, 뭐에 위촉이 된다 해서 건축가로 가면 건축가에서 환경가로 가라, 환경가로 가면 녹지가로 가라.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서 그 지원책을 놓칩니다. 놓치고 사실 얘기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종업원도 없이 나홀로 가게들이 많은데 이 서류 작성하고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시간을 다 낭비해서 이 건물마저 이것도 놓치고 요즘에 하는 게 뭔가 아십니까? 성남시에 오면은요 1,000만 원짜리 지원금을 해가지고 고작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풍박타령 노래자랑이라 하고 우리 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다 낭비하고 탕진합니다.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정말 한 군데라도 제대로 제게 지원할 수 있는 공무시장의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해주신 주님 말씀들은 다 기록을 통해 당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순종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존을 강화하는 게 어떤 노력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골목시장 대표로 오신 그 현장 운영의 골목시장이 전통시장, 한 2007년부터 전통시장 보유라는 것을 진행해서 지역에 집중되는데, 참여정부께 이제 좀 더 불균형하게 좀 말씀하신 걸 잠깐 말씀드리면, 불균형 진짜 합니다. 총평을 보면, 예를 들면 1조 편성이 됐다. 그러면 전통시장 지역금이 7,000억이면, 일반 골목당 소상공인 지원이 거의 재발비는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7대1이 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게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이해는 해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왜 이해하냐면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거냐면 실제로 전통시장이 어렵고 말 그대로 고유의 어떤 상권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 정당이니까 정치, 민주당,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선거철에 되면 무조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부터 가요. 부산에서 통시장에 가면. 그 외에는 편애기가 제일 좋아요. 이거가 편애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편애는 거 국민이 다 압니다. 전통시장 가면 직결이 있고 막 그러니까 편애기 좋잖아요. 그럼 전통시장 분들도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애기 위해서 우리 이상으로 연동되고 개선되지 않고 이런 걸 봅니다.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꼭 지적하고 싶어요.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어떤 전통시장이든 골목상권이든 균형 있게 대책도 지원할 때 불합리한 예산 낭비가 개선될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중개 분야가 먼저 회원사에 한 주의가 공인중개사시니까 공인중개사는 전통적인 소상공인입니다. 다음에 이제 자격사형 소상공인이죠. 이분들이 이제 중개수수료가 이제 0.6%를 하향된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러면 뭘 적어줘야 되냐면 컨설팅에 대한 컨설 부동산은 컨설팅 자산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컨설팅에 대한 용역에 관한 기준들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는 고도화된 부동산 시장에서 단순 중개라는 건 없어요. 단순 중개 없는데 고도화된 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프랜차이즈의
그 사법 문제 보내줘야 돼.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냐면 0.6%밖에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력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장을 보려고 기업에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조합에서는 전문 중개사라고 해서 금융이라든지 중개사분들 중에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비행기 기장님 출신 많습니다. 비공개 주특기를 위해서 그런 그 각 동네 전문 중개사를 스스로 지금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해주실 일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거래를 위한 서민들과 일반 거래를 위한 중개수 0.6%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자산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 전문적 컨설팅 분야에 대한 이력 구조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의 오토리티를 검토하고 부여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 부동산 중개사 부분만 얘기해서 다른 데서 마찬가지예요. 끝으로 제가 하나씩 할게요. 그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상공인이야말로 우리 부총장 금요일에는 말처럼 많은 뿌리 국회의원들의 근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간의 원인은 풀뿌리라는 면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이에요. 소상공인처럼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다양한 것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위로 올라왔던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국제적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일부분이 침체해도 다른 부분에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중요한 자산의 다양성을 단기화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다녀야 되냐면 서로 영세에서 겨우 연명하는 걸로 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다양성을 고도화하고 펼칠 수 있게 정말 고급스러운 정책을 다양한 선조해 주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 말씀 꼭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표 때문에 표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정책 들으면 몇 번 몇 회 횟수를 따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의 풀뿌리를 알고 산업을 깊게 들여다봐야 보여줄 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중요한 차례도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준비 못한 점 죄송하고 한정된 시간 관계로 짧게 네, 양영 회장님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전통시장이라 해갖고 좀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전통시장은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전통시장에서 20년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실제적으로 인테리어가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돈이 제일 없는 분들 그냥 야채 가판대 그 정도만 자기가 짜서 물건 박스채 올려놓고 그것도 8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이 많은 사람 같았으면 전통시장에 오진 않습니다. 그냥 다른데 그래도 상권 좋은데 찾아가고 장사를 하지 진짜 돈이 없어갖고 서민이 오는 데가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어서 갈 데 없어서 가판대 그냥 형식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사과박스 놓고서 거기다 물건 놓고 팔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통시장도 급이 있습니다. 좀 잘 나가는 전통시장 거기는 좀 지원받기가 쉽습니다.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내야 되는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개발 되기 전까지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개발 이후로 거의 매출이 80% 이상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그냥 다른데 하는 거 보고 있던 형편이죠. 그러니까 급에 맞춰갖고 진짜 힘든 시장은 자부담 같은 것 없이 활용해서 만들어주셔야만이 앞으로 전통시장이 점점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다 발전하려면은 정책을 각 지역 회장단이나 상인의 각 시장 회장들한테 의견을 접목해갖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의견을 갖다가 받아주시면은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 본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아까 그 상점가에서 나오셨던 상점가에서
힘든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은 헛된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필요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받아 올 줄 아는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능력이 되면은 안 해주셔도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기 전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표님이 오셔갖고 한번 저희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시장을 토대로 전국에 저희 시장 같은 시장이 힘들지 않게끔 표본으로 한 번씩 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부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 그 마련한 행사의 제목이 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상공인 협회에서 또 나와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민생 경제 산업 중에서 소상공인 경제 성적표를 내려보겠습니다. 송경 매기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네, 짧게 그러면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소상공인 그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그 선거를 한 한국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가 제일 많아요. 저는 세 가지 차원의 공약을 한국당이 3종 세트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기 처방, 최저임금 동결 52시간 철폐. 이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전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겠다는 정당이 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최저임금 동결하고 52시간 철폐하겠다. 적어도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동결하겠다. 철폐하겠다. 저는 이거 공약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응급조치입니다. 이게 근원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 응급조치로 그거라도 해야 소상공인들이 다시 공부하는 애들 집에 돌려 그래서 공부해라. 이제 52시간 철폐됐으니까 다시 아르바이트 써도 돼. 최저임금 동결했으니까 이제 조금 허리띠 졸라매면 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응급 당기 처방이다. 두 번째, 골목상권 이건 또는 전통시장 이건 우리 경제의 미세혈관, 모세혈관입니다. 저는 중소 중견 기업 이상 또 대기업 특히 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 세워서 사법적으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형 백화점에 드나드는 손님들 조사한 게 있습니다. 38% 정도가 밥 먹으러 간답니다. 또 백화점마다 6층, 10층 뭐 음식 상가 있잖아요. 거기 밥 먹으러 간대요. 이게 무슨 저기 대재벌들이 할 짓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이 입장, 뭐 법을 제정하든지 뭐 제대로 고치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해야 소상공인들이, 영세상공인들이 뭐 표를 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두 번째 정책 대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어떤지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가야 천만 소상공인들이 관심이나 갖고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진짜 뭘 원하냐 그러면 매출 올리고 싶어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만 제대로 나오면 웬만한 비용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돈 하나 준다고 올리는 겁니까? 뭐 어느 전국민 상대로해서 바우처라도 그럼 뿌릴 겁니까? 좌파도 그렇게 하죠. 매출을 올리려면 경제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우파 입장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기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대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에요. 야당은 무슨 할 수 없고 정부 잡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종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선 급한 불 끄기 위한 최저임금 동결, 그 다음에 52시간제 철폐 또는 유보,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엄격한 법제도 실행과 제도 개혁, 법 개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권 잡은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업 주도 성장으로, 투자 주도 성장으로 제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소상공인한테까지 낙수 효과가 가더라고 했다. 이게 한국당의 기본 철학이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철학이고 민부는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영세상공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딱 겨냥한 이런 공약으로 만들어내야 빌려서 천만 명의 삭발하고 투쟁했던 부분들이 앞장서서 천만 명의 표가 한국당한테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제가 먼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뒤에 현수막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은 자유한국당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의도 본회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센터라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그래서 아까 구성 대표님 처음 말씀하실 때 그 8.29 시위를 실제로 기획하시고 중심에 서셨던 조상공인연합회가 민주평화하고 정책 협약을 내렸던 제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원내 제1야당으로서 저희가 긴밀하게 저도 조상공인연합회와 거의 매주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토의하고 할 정도로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김경현님도 아주 편안하게 교류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정책 연대를 지금 형성해서 소상공인 기본법, 더 나아가서 복지법까지 제정하는 체계를 위해서 이 생계 안전망 곳에 소상공인들께서 의지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동시에 그 최재인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아주 좋은 제안 주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재인부 위원회에서 최재인부를 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경총, 노총, 노사, 약측이 참여하고 공익위원들까지 참여하는 우리 구조에서 다행히 내년 임상률은 이 앞에 2년보다는 좀 상당히 낮춘 걸로 했습니다. 여전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역별, 업종별 차종화 논의는 오래 있었고 또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규모별, 연령별까지도 논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도 규모에 따라서 이 인건비 지급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연령별로도 가령 미동체 연령이 지나신 분들 경우에 이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연령에 계신 분들하고 또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다양한 논의 구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한 가지 좀 대안의 말씀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연합뉴스 TV에 4시 10분부터 그 생방송 출연 약속이 잡혀서 죄송합니다. 이성을 하지만 저희가 응원해서 확실하게 잘 기록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성적표를 받는 날이 기다리고 간단하게 A, B, C, D, F 중에서 그냥 점수만 매겨 주시면은 제가 몇 분을 대표적으로 의미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양윤호 회장님께서는 어떤 학점을 주시겠죠? 저희가 드리면 점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시점에도 정설한 매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사람이 살 수 있어야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점수 드리는 거지 죽어가기 일부 직전인 사람한테 몇 점을 줄까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점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아님. 네, 점수요? 오승욱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면요 이게 나라가 이꼴난 게 주 52시간밖에 일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 올려라 일하지 말고 돈 많이 줘라 그럼 무조건 망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굳이 줘야 된다면 본인은 F를 드리겠습니다. 점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F를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학점으로 평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이 부족해서 F학점 받으면은 다음에
보건시청에서 다시 점수를 주는 건데 이거는 경제가 이적으로 파탄이 됐는데 무슨 점수를 주겠습니까? 저는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할게요. 그 2학점은 없어요. 원래 2학점은 ABCDF 중에 예, ABCDF 중에 1학점이 되는 게 분야보다 작아서 저는 B학점, C학점을 섞어서 주겠습니다. 왜 주냐면 B로 되거든요. 여기는 내 있어 없을 정도로 일단 그 나쁜 점수는 아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학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뷰할 때마다 저한테 이 정도가 잘하는 거 그래 주실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얘기해라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나도 잘하는 걸 못 찾겠더라. 잘하는 건 하나 있는 줄 알았다. 북한과의 대화 잘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한 대화하면서 시간만 끌어가지고 핵보도화를 만들어가고 또 제재의 틀을 흔들어버리는 뭐 이런 것 외에는 없더라. 결국은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거 어쩔 수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성적표가 네, 상당히 공개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낮았는데요. 일단 오늘은 현실을 좀 네, 정책 결정자들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 마지막은 OX 퀴즈입니다. 지금 OX 그 판을 한 개씩 다 들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오늘 행사를 주관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한 6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 소통을 합니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600일 동안 제1당 대표는 딱 한 번 만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두 분. 두 분이 어제 단독으로 만나셨어요. 아니 단독으로 홍준표 대표. 그건 대표가 아니죠. 그 전에 아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00일 동안 그러니까 네 단독으로 제1 야당 대표를 만나신 적은 한 번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5당 대표와 함께 만나신 적은 1회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협회라든지 그런 대표들과는 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불통에 관한 여론이 많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1회 이상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 아니다. 이래도 만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분이 O인가요? 네. 네, 지금 O가 네 분 나오셨고 X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X를 주신 김대일 대표님, 네. 왜 X인지 말씀해 지금도 임기가 이제 반에 다 채우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뭐 이렇게 민생 경제를 돌보시지 못한 것인 것 같고 일단 뭐 소통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2년 남은 임기로 쭉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자죠. 모아서 한번 받아봐.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인 사업자에도 근로자로 똑같이 취급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급료나 실업수당 지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간식이 안 봐야 해가지고
1년 채워서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그 돈이 주머니에서 탕진될 때까지 다 써버리고 이 젊은이들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들 실업수당 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취업해가지고 식당들 이걸로 인해서 걸리면은 처벌만 받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외식업 아까 우리 권순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식업의 이유는 비용 좀 제발 줄여주세요. 이거는 인건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면 비용을 도저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순정 이사장님께 짧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초만 할게요. 네. 왜 미래에서 볼 거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는 뭐 금강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니, 성장이 안 좋으면 교수님이나 주변을 자주 찾아다니게 돼요. 해법을 안 해요. 그래서 만들고 싶다. 저기, 저는 이제 저 총선 이미 내임정이 시작됐는데 총선 후에 전면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만불손하게 일방통행식으로 국정 운영을 밀어붙여 왔지만 이제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면 중도에 임기 못 채우고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지막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야권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여러 이 사회단체들한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평론가로서 예측입니다. 그래서 1회 이상 만날 수밖에 없게 상황이 흘러간다. 제가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저도 한 5초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야당하고 다 500분 이상 만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통하십시오. 야당 대표님 꼭 만나서 이 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갈지 함께 논의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엑셀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김교환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변명을 해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되죠.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에 맞겠다. 그럼 돌아와야지. 내가 온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떨어지든지 거기서 풀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제도 제가 대통령께 어머니 돌아가신 데 대한 방문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자리여서 말을 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정당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부득이 이제 그 한마디 했는데 이제는 국정을 바꾸셔야 된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상국이 정말 힘듭니다. 저는 못 살겠다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저 어린 적에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그런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시장만 가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이 못 갑니다. 안타까운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정말 이 정부가 바램은 우리 고성국 대표 박사 말씀하시듯이 만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나더라도 또 바꾸지 않을 수 없어서 바꾸더라도 정책을 바꿔서 국민을 살리는 그나마의 대통령 되기를 정말 바라고 못 메우고 안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채워서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운 이것을 좀 조금이라도 좀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최일선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다가 정말 가슴 답답하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상담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오늘 농담 같지만 실제로 우리 그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 시간 동안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오늘 사실 그 성적표를 평가한 지가 두 번째 자리인데요. 첫 번째도 굉장히 그 성적이 나빴었는데 오늘은 두 분 정도가 F 정도 주셨고 또 두 분은 성적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장의 이런 목소리 또는 여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민중하고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특히 이런 소상공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정책으로 이어져야지만 이 정책적 효과가 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회 안에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명안이 속 시원해서 못 보고 그래. 안녕하세요. 꼭 한번 풍겨주셔야 돼요. 근데 방금 뭘로 한 줄 들어서 얼마나 어려운데 글쎄 힘든데 몸실은 한 30% 이상 손대를 맞춰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 네, 비서분들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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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